있으며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훈 감독님. 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무대 왼쪽으로 좀 더 가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택시운전사 연출을 맡은 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토마스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I'm Thomas Kretschmann. I am an actor and I play Jung Inspies, a German journalist who came to Korea to be part of this awesome crew. 네. 네, 저는 토마스 크레츠만이고 제가 독일 기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사복 씨와 함께 광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토마스 크레츠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유해진 씨!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네. 예, 저는 여기 그 이 작품에서 황기사 역할을 맡았고요. 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송강호 씨.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예. 예, 유해진 씨보다 함성 소리가 약간 작았네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쎄요, 한 1년 동안 이 작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공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유준열입니다. 아,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언제 여러분들께 빨리 이 영화를 보여드릴까 계속 걱정이 많았는데 다음 주면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시면은 만든 저희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유진현 씨 감사합니다. 택시운전사가 1980년도에 그 광주민주화운동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재미있고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작품에서 만나기 힘든 저희 너무도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토마스 마지막 인사. Well, I think it will be a very important film for Korea. It was an important time in Korea's history and it's what Korea is today, as I understood, had its grounding there. So I hope you enjoy the movie. I hope this film lasts. I hope this film will be seen by a lot of people. 네, 이 작품은 정말 한국에도 중요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의 기반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유해진 씨도. 예, 마지막 인사. 아, 네네. 그 저희가 여러분한테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요. 아마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강호 씨도 끝 인사. 아니, 듣고 있자니까 마지막 인사 말씀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감독님이 이제 그 이 영화가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신나고 재미있고 또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80년 광주 이러면 무겁고 진지하고 그런 감정만 있을 거라고 이제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느 영화보다도 재미있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영화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윤희원 씨 마지막 인사는 택시 이행시로 하겠습니다. 택시 보러 오셨죠? 오! 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은 무대에서 또 여러분들 인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대에서 또 확인하시고요.